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핫도그TV의 감자 먹방워. 오늘의 깐댄츠 감자 대 고구마. 감자 대 고구마 뭐가 더 좋아요? 저는 감자. 아, 저는 이제, 뭔가 달달구리한 게 고구마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이제 감자가 여기 씨도 막 나있고. 뭐 어떻게 할까요? 누가 감자를 먹을지, 누가 고구마를 먹을지. 단어를 조합해서 행동하는. 자, 단어를 조합하면 지시어가 나옵니다. 예. 그 지시어를 행동하십니다. 아, 뭔지 알아. 답을 말해주세요. 눈웃음 치면서 옆 사람 때리기. 정답. 아니, 이게 문제는 풀었는데. 엄정화로 삼행시 제일 잘 짓기? 해야죠. 제일 잘 짓기 맞아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공정으로 상식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 아까부터 저 정재열 씨의 태도를 보고 한번 해볼게요. 아, 엄청 재미없네. 형. 정재열. 아, 화난다 진짜. 난 팔아먹어서 없이. 어? 어? 하나밖에 안 보이는데? 몰라 다소. 서로 자. 어. 서로가 자 아 어 어 서로가 뭐 하는 거야? 정답 외쳐주세요. 의자 위로 올라가 섹시 댄스. 정답. 혹시 뭐 생각하셨어요? 다른 건 아니고. 아니, 삐처리하게 시원하게만 말. 아니 올라가갖고 뭐 서로 한 뭐, 서로 이거 합을 맞춰야 되는 부분인데. 진짜 오늘은 양보할게요. 고구마. 저는 그러면 고구마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양보한다고? 불안했죠. 정재열은 고구마. 저는 감자. 첫 번째 음식 주제. 이게 뭐야? 고구마밥. 감자밥. 고구마 줄기. 감자 채볶음. 내가 더 낫네? 이게 왜 고구마 줄기야? 이게 원래 고구마 줄기. 고구마를 만든 거야 이게? 응. 아니 그러니까 고구마의 줄기. 아 이거 뭐예요? 아 같이 섞어 먹는 거예요? 아, 왜 그쪽만 가져가냐고 뭐. 나 이런 거랑 같이 먹는 건 줄 알고. 양념장. 양념 많이 넣으면 맛있어요. 반장이 땅바닥에 거들. 아 실수라니까. 그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 거참. 아 저는 좀 싱거울 것 같아요 근데. 아 저는 너무 짧. 와 개인적으로 이걸 어떻게 먹어요? 급식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한 번도 안 먹었거든요. 안 먹으면 하네. 첫 경험이에요? 아니 왜요? 첫경험이냐. 진짜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도 이상한 거야. 전자체 먹고 첫경험. 그래 사람이 그렇게 그러냐. 오늘 고구마 줄기. 이거 되게 고사리랑 맛이 되게 비슷하네. 생긴 것도 그렇고. 아 저 이거 그래서 좀 못 먹었어요. 왜? 그냥 그래. 먹으면 이게 정말 진짜 장난 쳤어요? 네. 다음 음식 주제. 와 아싸 고구마 피자. 감자 피자. 포테이토 피자. 야, 둘 다 맛있는 거네. 포테이토 피자가 더 맛있죠. 잠시만요. 드시지 마시고요. 한 명은 캡사이신이랑 같이 먹고 한 명은 핫소스랑 같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 지금 멘트 중인데. 나 누구 죽인 줄 알았어. 그렇게까지 잘못한 건 아닌데. 간단한 게임. 만두? 차라리 감자로 가시죠. 오케이, 가위바위보! 어? 감자 스물! 스물이니까 20번 넣어도 되는 거 아니야? 양심 있으세요. 시청자가 지금 40만 명이 쳐다보고 있다. 너무 PD들이 기동체 여로빠를 괴롭힌다는 그 욕먹는 게 옆에서 보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딱 뿌리고 PD랑 한 입씩 나눠볼게요. 어? 그 양심에 맞네요. 양심적으로 아, 조금 뿌려도 될 것 같아. 이야 이 케첩 맛집이네 이거. 딱 드세요. 깔끔하게 PD가 먹었걸랑요? 아 나머지 또 와 PD 두 명이서 나머지는 내가 먹겠다. 자 가시죠. 그렇지 그러지. 사실 이 정도는 최탑이야 이제? 네. 와 이 정도 가지고 아무 말도 없이 정말 안 돼요. 와 이제 고구마 피자 제가 그 와중에 한 입 먹어봤는데 와, 진짜 맛있어요. 아 주세요. 아 주세요. 아 다음 피자 먹게. 아 심심해. 싱거워. 아 싱거워. 핫소스가 있어야 먹을 거 아니야. 핫소스가 있어야 먹지 그럼. 아 자기야. 뭐야 있어야 먹지. 아니 나 누룽 조각을 원래 같이 먹어. 아니 잠깐만.
응, 아니 괜찮아. 안 돼. 아, 또 생기네요. 이만. 뭐 먹을까요? 아, 이걸로 다 주세요. 사실 물에 먹으라고. 아직도 덕대를 못 가리고. 아니. 안 먹을 것 같아. 그럼 먹으려고 준비 다 하고 있는데. 아, 그거. 왜 한 입만을 한 거예요, 제가? 예? 그만 맵고 싶어서 콧물 너무 많이 나서. 민심은 잡을 때 잡아야 됩니다. 저 또 프로잖아요? 아, 요 정도만 갈게요. 아, 프로인데 아, 입이 작아가지고 내가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와, 근데 진짜 이게 쉽지 않거든요? 방송으로 해서 캡사이신을 이렇게 먹는, 와. 다음 주식 주세요! 뭐예요? 홍감자 대 마탕. 아, 홍감자 맛있지. 홍감자는 저희 주유소에서 먹는 게 제일 맛있죠? 주유소요? 주유소에 홍감자 나오는 게 모르겠어요? 주유소에 주유소가 있잖아요. 다리 엇나왔네 또. 와, 이거 신개념 마탕이네요. 안에다 하나도 안 익었어요. 짱이 무슨 맛이니? 와, 마탕 맛조탕. 홍감자는 그 짭짤하면서 달달구리하면 소금과 설탕 배 조화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나 안 먹어봤어 홍감자. 한 입만. 오, 아, 홍감자 딱 이쑤시개로 먹는 거 아니야? 아, 이렇게 이거 이렇게 먹겠습니다. 이 정도 홍감자는 사실 어려운 부분 아니잖아요. 에이. 오, 이번에 근데 좀 어렵나 보다? 아니구나. 맛있죠? 간이 싹 돼서 맛있죠? 아, 맛있다. 맛있죠? 간이 짭짤하게 돼. 짭짤하고 달달구리하니 맛있네. 맞아요. 통감자는 그게 묘미예요. 다음 음식 갈까요? 네. 다음 음식 주세요. 돌아온 간식타임. 간식타임. 근데 이 고구마 추가 진짜 맛있어요. 이게 맛있어. 이게 진짜 맛있어. 퀴즈 갑니다. 퀴즈? 감자와 고구마에 관련된 퀴즈. 오케이! 감자와 고구마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감자는 땡땡 식물이고 고구마는 땡땡 식물이라는 점이다. 혼잎, 쌍잎. 땡. 아까 기동재열씨가 먹은 음식 중에 답이 있어. 고구마는 줄기 식물이고 감자는 땅에서 나오는 식물이다. 땡. 고구마는 줄기 식물이고 감자는 뿌리 식물이다. 오, 그거 맞는 것 같은데? 정답! 고구마는 뿌리 식물이고 감자는 큰일 났다. 줄기 식물이다. 정답. 큰일 났다 줄기 식물. 아, 그래 그게 달라요? 아, 그럼요. 고구마는 원래 뿌리부터 나는 거예요. 왜냐면 고구마는 땅에서 캐잖아요. 감자도 땅에서 캐요. 감자는 뭐 이렇게 하늘이 열립니다. 감자는 어디에 열리지 않나? 자, 답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감자는 땅속 줄기의 일부가 비대해지면서 생기는 것이므로 줄기식물이라고 하고 고구마는 뿌리 중 일부가 터지면서 덩이가 생기는 것이므로 줄기식물이라고 네? 아, 뿌리식물. 피디 좀 궁금해요. <해요. 웃음> 우와! 고구마 습? 감자 습. 감자 습. 고구마 버터, 감자 마요네즈. 마요네즈 또 비비었어요 여기다가. 마요네즈야? 어? 요즘 맛있는 냄새 난다? 먹을게요. 어때요 맛이? 그냥 스프에다가 고구마를 섞은 거죠 이거. 저희가 아는 그 스프 맛이랑 고구마 맛이랑 같이 나가지고 이게 빛깔 날 것 같은데 내 생각에. 와, 물이 빛깔 난다. 이게 진국이잖아. 이거는 마요네즈. 주위에 마요네즈 향이 나는데 저 토할 것 같아요. 저 도둑은 그 마요네즈 아직 병이 안 꽂혀. 수양만 아직 남았다. 아직 남았다. 와, 이거 진짜 맛있어. 와, 이거 맛있네. 이건 진짜 맛있어 보인다. 오. 자, 그러면 구운 감자로 사인지. 고구마로 가시고. 고구마로. 아, 고구마로. 가시죠. 에? 끝냅시다.
아니 진짜 열받는 게 끝냅시다 이러는데 피디들이 한번 해보실까요? 왜 우리만 이런 고통을 항상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크리에이터인데 그렇게까지 뭘 합니까? 예? 예! 하지만! 자, 하시죠. 이렇게 하지만을 준다고? 정말 사람들 인간이 감정적이네. 가시죠. 괜찮습니다. 내가 먹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못 드시고 싶으세요? 아, 다 해줄게. 아, 그거 싫어. 지우세요. 아, 진짜 뜨겁다고. 아, 지우세요. 와, 진짜 맛있다. 오늘 먹은 음식 중에 제일 맛있는데. 제일 맛있어. 이거 뭐랑 뭐랑 맞는 거예요? 버터랑 소금하고. 와, 맛있다. 맛있다. 잘한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고구마 대 감자. 뜨겁다. 해봤는데 어땠어요? 아 이거 마평가가 뭐였는데? 아 이거요? 네. 마요네즈 맛이 나는데 많이 안 나요. 조금 나요. 근데 워낙 제가 마요네즈 트라우마가 있어요. 마트가 약간 있거든요. 그래서 마트에 못 가요. 그래가지고 마트에 못 가요? 마트가 약간 있어서 마트에 못 가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고구마 대 감자를 해봤는데 다음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감자 오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